이게 회전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되게 쿨톤들이 바를 것 같은. 이거를 바르면 완벽 퍼펙트. 안녕 프리들. 화장대 소개를 해볼 거예요. 막 짜나칠 일이 그렇게 바뀐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치운다고 화장품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저희 거실에 다 빼놨고 좀 제가 잘 쓰는 것들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조명이 있고요. 디올에서 뭐 샀는데 줬는데 너무 귀여워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차마 저기 걸어놨고, 저 액세서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는 정말 그냥 저렇게 장식용 액세서리니까. 일단 요거를 보여드리자면, 요걸 제가 오늘의 집 뒤지다가 산 건데, 이거 없을 때는 이 여기에 있는 화장품들이 다 여기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위에는 제가 잘 쓰는 기초들. 이거는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집게가 없어서 제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집게를 넣어서 이거 보내주신 거예요, 새로. 그래서 이거 너무 지금 잘 쓰고 있고. 라멜 핸드크림. 요거는 크림. 진짜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수분크림이에요. 겟레디 밑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잘 쓰는 프라이머. 톰포드. 이건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라멜 크림. 이거는 밤에 진짜 밤에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그냥 꿀피부 되거든요.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한데 진짜 강추하고. 이거는 저희 동생이 뭔지 알죠? 이거 말해도 알죠? 이거. 네. 그리고 여기 라이터가 왜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속눈썹을 찍기 위해서 라이터를 꼭 있어야 되고. 요즘에 쓰는 파데가 뭐냐면 짠! 이거 에스티로더. 제가 진짜 이거 광고처럼 너무 많이 말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요즘 이것만 써서 여기 올려놨고. 제가 정말 잘 쓴 에센스 거의 다 썼어요. 이것도 너무 잘 써서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슬리에서 너무 귀엽죠? 이 시슬리에서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다 너무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네, 할머니 아니고요. 저 25살이에요. 근데 여기 헷갈리지 말라고 이름 적었고요. 또 되게 잘 쓰는 거 알죠, 저? 나우산다 땐가? 어디 보여줬던. 이렇게 파데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늘의 집에서 산 브러쉬 통인데, 브러쉬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통을 사서 좀 괜찮았어. 그래서 통에 그냥 맑게 꽂아놨어요. 제일 잘 쓰는 브러쉬들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제가 제일 잘 쓰는 쿠션들. 제가 항상 쿠션 소개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한 6개 정도 뜯어놓고 쓴다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제일 잘 쓰는 거. 이거 일단 입생로라. 그리고 요거는 르와이. 제가 광고했던 건데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르와이 사랑해요. 샤넬. 근데 솔직히 이 샤넬은 얼마나 예쁘냐고, 그쵸? 솔직히 너무 예쁜데 커버력이 진짜 1도 없어가지고 약간 쌩얼 메이크업 할 때만 쓸 수 있어서 잘 안 쓰게 되고. 이것도 제가 요즘 너무 잘 쓰는 거. 이것도 나스 잘 썼던 거. 그리고 여기 바세린은 제가 두 개가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 꼭 바르거든요. 바세린이 진짜 이거라는 거지. 말해도 알죠. 그리고 여기 아르마니 리퀴드 섀도우는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위에 꺼내놨고. 안 다치는 파우치예요. 제 안 다치는 샤넬 파우치. 이게 왜 안 다치냐면 제가 여기 아이라인이랑 뷰러 마스카라 다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뷰러 무늬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뷰러를 시세이도를 써요. 이거는 슈에무라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가끔 쓰거든요. 약간 기분 전환으로. 근데 솔직히 이것보다는 이 시세이도 뷰러가 정말 잘 된다는 거, 내 눈에는. 은색은 베네피트예요. 이거 진짜 좋고. 왜냐면 이게 혹수로 얇아요. 아, 보인다. 이렇게 엄수로 얇거든요. 얄쌍한 눈썹을 만들 때 이걸 잘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하드 포뮬라 너무 유명한 거, 슈에무라. 이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카메라 들고 하나하나 꺼내기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카메라가 좀 무겁거든요, 제게. 여기에 이렇게 꺼내놓은 것들이 제일 잘 쓰는 거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서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내가 잘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바닐라 코. 요거는, 너 너무 친절한 거 아니니? 요거는 루나 톰포드 아이브로우. 그리고 이거는 마스카라. 이제 여기서 원픽을 꽂아보자면 바닐라 코. 제가 원래 클리오랑 메이블린 진짜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걸 써보고 이제 신세계 경험한 거지. 바닐라 코 마스카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의 최애 아이라이너예요. 클리오. 이만한 게 없더라고. 왜냐면 이게 되게 얇아서, 아까 베네피트 브로우처럼 이 펜슬도 되게 얇거든요. 그 정도로. 갈색은 제가 눈꼬리 그릴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리퀴드거든요. 클리오 리퀴드. 제가 가끔 눈 밑에 점 찍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약간 기분 전환으로. 그래서 이거 이 색깔로 눈 밑에 점을 찍으면 되게 예뻐요. 왜냐면 검은 색깔 리퀴드 이렇게 찍어놓으면 너무 뭔가 찍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레드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찍으면 뭔가 몽환적이면서 약간 그런 느낌 알죠? 섀도우가 정말 많은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옆에 수납장에 다 넣어놨고,
여기 있는 것들 이제 제가 제일 잘 쓰는 거거든요. 화장은 요 샤넬 블루 팔레트로 했어요. 오랜만에 이 색깔 네 개를 다 썼어요. 베이스로 요 핑크 깔고 요거 두 개 섞어서 이제 포인트 하고 요건 이제 음영 넣고. 이 샤넬 팔레트 쓸 때 다른 브러쉬로 하나 썼었는데 요 팁 브러쉬 너무 괜찮더라고요. 샤넬도 처음으로 오늘 해봤는데 미쳤네요. 역시 비싼데는 이유가 있어. 그쵸, 프린이도.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요거 뭔지 알죠? 제가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느낌. 요 톰포드 핑크. 이거 진짜 예뻐요. 제가 지금도 애교살 저 톰포드 핑크 했는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쁜, 너무너무 예쁜 맥 섀도우. 이건 그냥 파티 갈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섀도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큼한 메이크업. 이건 이제 나스인데 상큼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랑 요 음영을 넣으면 정말 너무 예쁘다는 거지. 이것도 되게 예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쉬에무라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일단 딱 저 같은 웜톤한테 딱인 팔레트고요. 그리고 요거 뭔지 알죠? 바닐라코. 제가 정말 잘 썼던. 제가 이렇게 지금 섀도우 여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 회색 섀도우 팔레트를 약간 여기 끝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딱 여기 올려놨었는데 이게 저 뒤 서랍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 진짜 그거 정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섀도우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선물 받은 그런 정말 희귀템인 맥 회색 섀도우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그 회색 팔레트를 제가 꼭 요 바닐라코 요거 두 개랑 같이 섞어서 썼거든요. 요거 베이스에서 핑크 회색. 언니 여기 눈물 해주세요. 말린 메밀꽃. 이거 진짜 좋아해요. 요거 안 샀으면 그냥 사세요. 이거는 짠. 여기는 이제 블러셔 쉐딩 파우더가 있는 데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제일 잘 쓰는 것들. 나머지는 또 저기 수납장에 있고요. 나의 최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제 최애거든요. 오늘 블러셔 이거 발랐어요. 요거. 그리고 이 파우더는 제가 요즘 맨날 쓰는 입생 파우더. 정말 잘 쓰는 톰포드 블러셔인데 이거 더러워진 거 보이세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요거를 해주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 마지막. 이거는 하트퍼센트라는 건데 하이라이터의 기능처럼 약간 글램글램해지고 광대에 그 빛나는 그런, 이것도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기초 제품들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또 브러쉬 통이고 항상 유튜브 초반부터 얘기했던 마몽드 토너. 이거는 뭐 꾸준히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제가 쓰는 기초들인데 여름이나 뭐 이럴 때 되게 많이 썼던 거예요. 이거는 요건데 이게 되게 가볍고 흡수가 빨라서 무거운 거 못 바르잖아요, 기초. 그래서 여름에 되게 많이 썼던 그런 아이. 와 이거 진짜 많이 썼다. 이거 딱 비치는 거 보여요? 여기 반 쓴 거?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엄청. 그래서 화장 전에 발라도 전혀 안 밀리고 약간 무겁거든요, 이게. 근데 전혀 안 밀리고 낮에 집에 있을 때 맨날 집에 있으니까 뭐 맨날 바르는 거겠죠? 요거 며칠 전에 뜯어가지고 이만큼 써봤는데 와 이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기초는 쓰기 전에 쳐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막 바르면은 얼굴이 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킨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해봤는데 굿굿. 그리고 이거는 샘플인데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피부가 되게 막 뒤집어지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끌림에 갔더니 요거를 써보라고 주시던 거예요. 완전 들어가는 거 아닌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쓰고. 그래서 샘플이 지금 5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 샘플을 다 쓰면 살 예정이에요, 이거. 네, 프린이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새로 산 립스틱 정리함이에요. 예쁜 것들 위주로 놔뒀어요. 여기는 샤넬 제일 예쁜 거. 그리고 여기 맷 총알 예쁜 거.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해요. 이거 상큼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샀으면 좋겠어요. 아리아나 그란데 제가 노래랑 이 메이크업 영상 올렸잖아요. 고양이 눈 해가지고 파란색 섀도우랑 핑크 해가지고 요거예요, 립. 이렇게 되게 쿨톤들이 바를 것 같은 그런. 저는 뭐 평소에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바랐는데 약간 그런 특이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립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였고 짠.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케이스 너무 예뻐서 그냥 안 버리고 이대로 사실 한 번도 쓰지 않았어. 왜냐면 너무 예쁘면은 건들기 싫은 그런 느낌 알아요? 너무 예뻐서 뭔가 쓰고 싶지 않아. 그냥 약간 감상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또 미친 예쁨 템이 있지. 이거는 입생 오랑인데요. 와 진짜 케이스부터 끝난 거 아니냐고. 요 섀도우, 요 펄을 썼어요. 보이나?
이 노란 색깔 섀도우를 어디 쓰냐 하잖아요. 이걸 바르잖아요. 진짜 좋네, 좋네. 아, 그리고 이거 아르마니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웜톤이신 분들 꼭 샀으면 좋겠는 그런 템. 보이세요? 이게 이런 컬러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 너무 고급진 세련된 여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갈색 립. 짠! 그리고 여기 아까 화장대 깜빡했어요 제가. 여기는 이제 보면은 글리터들. 저는 근데 이런 글리터는 요즘에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나갈 일도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개딱지 메이크업할 때 썼던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립. 제일 잘 쓰고 있는 립들을 꼽아봤는데 일단 요거는 오늘 바른 거예요. 이거 메이블린이고 180번. 요거예요, 오늘 바른 거. 요건데 이렇게 파란색 섀도우나 약간 특이한 섀도우를 했을 때 요거를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맥 누드 립이에요.